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한국 분이시니까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제 출산을 참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대선 이후에 우리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국과 관련된 일을 벌써 30년 이상 해왔지만 지금까지 바로 한국 대선에 이만큼 적극적이고 활발한 기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선 우리 대통령 두 분이 벌써 5월 10일 날 바로 한국 대선 이후에 바로 그다음 날 통화를 잡았고 푸틴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직접 네, 북한을 더 이상 대결이나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북교류와 교역을 개시하여 통일 도령을 추구해 나아가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정책 전환을 선포한 것으로 북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늘려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름을 해주신 학자 교수님과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적 상황은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시는 걸 믿고 있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대외적 입장은 더욱 위중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정성을 다해서 옹고지심 정신으로 그 탈출구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나가는 발전의 길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 29년 여인 1988년 7월 7일 당시 역부 대통령 7.7 특별선 그냥 선언을 하는데 저는 특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 선언을 했다는 우리나라 대외정책상 대전환을 위한 참으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꼭 혁명적인 영상을 주고 싶습니다. 남북 간에는 물론 사회주의 공산권과도 함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이어가자며 선언을 통해 오늘날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를 울 것 같았으며 한노수교, 한중수교, 한중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여시라고 관계받던 보다 중요하게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7.7 특별선언은 주제로 한 학술전을 개최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발전과 방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저는 다시 한번 이번 학술회에 참가하신 분들께 내일 여러분들께 환영하며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하고자 하니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하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모들은 그 가능성은 5%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의 안보 이름이 5%였습니다. 5%. 그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추진해 했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대목에 이르러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모시 원류 연구의 조직은 한개 국가입니다. 한국, 중국, 필리핀, 마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대만, 태국, 베트남도 작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 국가가 됩니다.